자, 요번에 볼 것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산주의, 뭐 무정부주의 이렇게 이제 다 포괄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기출문제 좀 나왔어요.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임용이 직접 나오진 않겠지만 나는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지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갖고 뭐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흐름만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좀 할게요. 자, 먼저 그러면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어떤 차이점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에 보니까 그거 많이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뭐 일사과도 질문하고 역사과도 질문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이렇게 이제 차이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사회민주주의. 이게 사회주의죠. 그래서, 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이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그런 것들이고, 일종의 수정주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수정주의.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독일 3인당, 영국의 노동당 등 유럽 좌파연합들이 이제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했죠. 자, 근데, 공산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폭력과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라고요. 보통 막스 레닌주의, 마르크스주의를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회주의 안에 여러 그 사상들이 있고 그중에 폭력 혁명론을 주장했던 막스 사상을 따른 사람은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이 그 당시에 사회가 안 좋았어. 그래서 이제 그 레닌이 당시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이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렇게 갖다 붙이지 않고 사회주의를 갖다 붙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는 폭력만 하는 정당이다. 이런 이제 부정적 인식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것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일부 공산주의 단체들은 또 사회주의로 내걷고 위장해 가지고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사회주의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는 거고 공산주의는 그 뭐냐면 폭력 혁명을 하는 단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마르크스 이론에 보면 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혁명 단계를 또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 단계가 넘어가고 이 사회주의 혁명 단계 때는 이제 뭐 노력에 따라서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시스템인데 그 공산주의 혁명 단계 넘어가면 이게 공산주의 단계 넘어가면 표에 따라서 분배되는 형태가 바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회주의와 마르크스를 이렇게 정통 막스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구분할 때는 이런 의미에서 구분한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쓸때 용어상 쓸 때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비슷비슷한 개념을 써요. 예. 근데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이런 식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 묶어가지고 그냥 패키지 묶어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공산주의는 크게 이제 또 안에서 유토피아적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이걸 이제 하는데 보통 이제 막스는 자신들의 이론을 과학적 공산주의라고 하는 데 반해서 그 전에 이제 공산주의를 유토피아적 공산주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가 이제 마르크스 외에서 구분된 그 용어들인데,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유토피아적 공산주의는 보통 계몽과 설득을 강조하고요. 그렇지만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하고는 동일하죠. 생시모프린의 오행이야. 그래서 얘기해서 뭐 계급투쟁이라든지, 투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런 것들 개념들은 초기 때 사회주의 사상에는 없고, 나중에 막스식 그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은 생시몽, 프리에, 오웬 같은 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 과학적 공산주의는 여기에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공산주의의 사회주의상 부정은 있지만, 그 외에도 그걸 달성하는 과정에서 계급혁명론을 강조해죠. 계급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달성할 수 있고, 생산수단에 따라서 그냥 사회발전 단계가 존재한다. 이건 자본론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지배한다. 이것도 자본론에 있는 내용이죠.
사적 유물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마르크스 이론에 따라서 이제 이게 정통 그 마르크스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근데 이 마르크스 이론을 다시 러시아와 중국에서 뭐냐면 적용됐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맨쉐비키, 볼셰비키 나오고, 볼셰비키의 대표자는 레닌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모택동 사상 있잖아. 마르크스 이론을 러시아와 중국 사상에 각각 맞춰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먼저 살펴볼 것이 정통 마르크스 이론을 볼게요.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앞에서 얘기했죠. 혁명의 단계는 자본주의 체제야.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이 어느 정도 고도 발전된 과정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나갈 수 있다고 하고 있군요. 그 다음에 혁명의 주체는 노동자, 막스 이론은.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이제 먼저 도달 단계가 사회주의 단계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일시적으로 국가의 존재를 인정해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고, 예전에 국가라는 거는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공산주의 넘어가기 전에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고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인정되는 이런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생산수단을 국유하고 사회재산을 법적으로 금지하고요, 폐지하고요. 그다음 노동에 따라 분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곧바로 공산주의 단계로 넘어가기 힘든 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자본주의 단계 유습이 있잖아요. 또 청산해야 되고, 그다음 준비 기간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그 당시 사유재산 제도에 뭐냐면 매몰되다 보니까 당장 자기 재산을 뺏겠다고 하면 반발이 크잖아. 그래서 뭔가 점진적으로 이제 뭔가 어떤 가도기 단계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생산이 더 올라가고 국민들의 어떤 도덕심도 올라가면서 이제 사유재산 개념이 없어지면 뭐냐면 그 다음에 공산주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공산주의 단계는 고도의 생산력 발달과 교육을 통해서 도덕성을 완비한 단계고요. 필요했다 분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라는 조직은 폐지되고 관리 조직만 구성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위원회, 운영회 이런 조직들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끝난 다음에 사회주의 단계와 공산주의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혁명 조직에 대해서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자발적으로 그냥 봉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뭐 어떤 이제 뭐냐면 혁명 조직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건 초창기 때 이제 의견이고 나중에 되면 혁명 조직이 필요성을 느끼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마르크스 이론을 적용한 것이 러시아 공산주의인데, 자, 러시아 공산주의는 맨쉐비키와 볼셰비키로 나누죠. 자, 이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결정적인 게 이거죠. 그래서 그 맨쉐비키는 대중적인 조직을 원했어요. 어떤 이제 그 특별한 조직이 아니라 그냥 그 대중적이고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조직을 이제 원했고, 혁명적 혁명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대중들이 스스로 만드는 그냥 대중적인 조직만 있으면 되고, 여기에 따로 있는 혁명가 같은 것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볼셰비키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얘네들은 직업적인 혁명가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들 대중들이 여기에선 직업적인 혁명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직업적 혁명가를 이제 중심으로 한 전위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야.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는 게 아니라 혁명 정신이 뚜뚜한 이런 이제 전위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전위 조직을 직업적 혁명가가 이끌어낸다 논리가 성립되죠. 자, 이런 그 논리가 이제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왜냐면 맨쉐비키하고 볼셰비키가 나눠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맨쉐비키와 볼셰비키가 초창기 때는 2단계 혁명론을 수용했죠. 그렇다고 해서 맨쉐비키가 뭐 이다기 혁명 100% 수용한 건 아니고 약간 별개로 수용했지만 수용했고, 사월태제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볼셰비키는 2단계 혁명을 폐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 가는 과정을 이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건 나중에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셰비키가 이제 2단계 혁명론에 기각해서 이제 처음에 생각했다가 사월태제 때 계기로 해갖고 2단계 혁명을 폐지했다고 했잖아요. 전후.
그래서 이제 볼셰비키는 4월 퇴직 이후의 기준을 보면 어떻게 이제 보냐면 이제 자본주의 단계에서 뭐냐면 어느 정도 성장한 자본주의 단계에서 뭐냐면 그 프로레타리아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서 자본주의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뭐냐면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4월 퇴직을 기준으로 갖고 이제 이후의 생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혁명의 주체를 이제 좀 보면 거의 노동자는 노동자를 이렇게 동일한데 여기에서 또 모택동의 사상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모택동은 볼셰비키 요 정도는 인정하죠. 여기는. 그런데 혁명의 주체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 모택동은. 자, 혁명의 주체는 농민이라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짜르집의 체제에서 짜르 숭배 사상이 강했잖아요. 농민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그 분화로 운동 때 한번 되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 혁명의 계급을 보는데 예, 오택동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농민운동이 있었고 농민 반란도 많았죠. 그래서 이 농민은 기본적으로 황제 지배체제에 저항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노동자보다는 이 농민을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혁명 방법도 볼셰비키는 도시를 중심으로 농촌을 확대하는 방향이죠. 왜냐하면 도시에 노동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농민을 기준으로 했던 이제 그 바탕으로 했던 모택동은 농촌에 소비에트를 만들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도시를 포위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셰비키와 모택동은 사상은 되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동일한데 혁명의 장기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존재를 인정해. 뭐 공산주의 단계 와서 폐지되고 그런 게 아니라 국가는 필요하기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생산기구의 국유화, 토지의 집단화 이런 것들이 거고. 근본적으로 막스 이론하고 동일하긴 하지만 전략적 때는 초기 때 사회재산을 일부 인정하고 어느 정도 뭐냐면 사회가 체제가 안정되면 그때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유화, 집단화 이렇게 했던 것이 그 당시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도 동일하죠. 예, 이런 것들은. 자, 근데 이제 동시에 공산주의와 이게 반대되는 사상이 있어요. 반대되면 좀 약간 비슷한 사상이 있어요. 이게 무정부주의죠. 그래서 이 무정부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산주의와 유사한 사상이죠. 예,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어. 이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마르크스 사상에 보면 계급이니 혁명이니 뭐 그런 개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회 발전 단계나 혁명 같은 개념이 없어. 부재하고 그다음에 혁명 주체에서 차이가 났죠. 여기는 계급, 저 노동자, 농민이죠. 그런데 무정부주의는 계급이라는 개념 대신에 없고 민중이라는 개념에서요. 민중. 그래서 민중인 뭐냐? 초계급이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민중이라고 해요. 그 안에는 부르주아 세력들도 있고 또 안에는 이제 프롤레타리아 세력도 있고 다 민중이라는 개념이에요. 목표만 동일하자면 다 민중이라는 개념이에요. 됐죠? 그리고 계급 혁명을 부정했고 소위 상호 부조를 이제 강조했다. 그래서 민중이 직접적으로 이제 뭐냐면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중의 직접 혁명론을 주장해요. 초계급적인 민중들이 어떤 혁명단체나 혁명가들의 지도하에 일어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개한 거. 이게 민중의 직접 혁명론이죠. 자, 민중의 직접 혁명론은 제가 한국사 할때 잠깐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신채호잖아요. 이 신채호도 원래는 이제 유교 유학자죠. 근데 되게 유학자들이 무정부주의를 많이 수용을 해요. 뭐 유학이 뭐 대동사상하고 좀 비슷한 서든지 보다도 많이 수용하는데 신채호가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민중들 3.1운동처럼 민중들이 들고 나서 일제에 대항하자. 일제는 그 당시 우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권력체잖아요. 자,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국가 존재와 사유재산 관련된 내용을 보면 무정부주의자는 국가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모두 권위 있는 집단들 다 부정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 다 부정해요. 그래서 경찰, 군대, 심지어 학교
학교도 학생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곳이죠. 뭐 이렇게 부정부지의 입장에 보면, 그다음에 제국주의 이런 거다 부정해.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자. 그리고 이때 이 공동체 사회주의 재산이 폐지되고 생산수단 공동소유를 할수 있는, 이건 약간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비슷하죠. 자, 그렇지만 무정부위는 엄연하게 그 공산주의 다르다. 사회발전 단계나 혁명 단계가 없고, 그 다음에 계급혁명론이나 민중의 집정혁명론을 주장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와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행동에서는 되게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뭐냐면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정부주의자였다가 또 사회주의 전신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적 그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고, 이제 사회주의 분류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거고, 무정부주의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정부주의 살펴보기 전에 요거 먼저 살펴봐야겠네. 공산적 사회주의부터 살펴볼게요. 자, 공산적 사회주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폭력이나 혁명이 아니라 이상적 공동체를 지시하고 설득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자, 대표적인 사람은 생시몽, 프리에, 루이블랑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필요 없어가지고 많이 뺏긴 했는데 잠깐 살펴보긴 할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644페이지.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마르크스 이전에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요 바베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총재정부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평등의 개념을 좀더더어 이렇게 더 뭐냐면 자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신하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했고, 이들이 혁명공기를 했다가 결국엔 진압당했죠.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시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생시몽은 그 당시 산업화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진보를 인식하고 사회를 기생적 유한자와 그다음 생산적 유한자로 나눴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생시몽주의는 이제 사회주의를 산업화하는데 산업화를 통해 진보와 밀접하게 결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주의에서는 부정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그 당시 이제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 생산적 조직 안에 둬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 사회혁명을,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프리에 같은 사람은 좀 약간 좀 이상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혼 폐지, 완전한 자유, 여성 해방 뭐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있고요. 루이 블랑 같은 사람이 있는데, 자, 루이 블랑은 사회 작업장을 설치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2월혁명에 참여했어요. 2월혁명 때이 개념이 뭘로 들어가냐면 국립작업장의 설치와 연결돼요. 예. 이 사람은 국립작업장의 개념을, 컨셉을 제시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서양사 개론에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회작업장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작업장은 위의 입법을 설립되며 설립 초에는 관리직이 정부에서 임명되지만 다음해부터는 노동자의 자유에 맡긴다. 자, 이런 작업장은 전 생산 분야에 확산되어 자본주의 개인 기업에 승리하게 됐지만 그 과정은 국가 권력 강화에 위한 것이 아니라 양자간 평화로운 선의 경쟁이 이루어진다. 분량은 그가 제안한 사회 작업장이 기능면에서 생산성에서 자본주의 개인 기업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사회작업장을 근거로 한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낙관했다. 그 대전제도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주의 의회와 정부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얘기죠. 그의 생각이 현실에 구현된 것이 2월혁명 당시의 국립작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산업화를 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공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요. 산업화든 자체는 뭐냐면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 이제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생겨난 여러 문제점 있죠. 이런 것들은 비판을 했다.
이 사람 자체가 이제 산업 자본가지만 사회주의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공장에서 15만 원짜리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저 미국에 가서 새로운 공동체, 뉴 하모니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렇게 했던 상이야. 예. 그래서 미국에 가서 뉴 하모니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죠. 그거 만들었던 공동체는 뭐냐면, 하려고 했던 공동체는 재산을 공유하고, 협동적 생산이나 평등한 분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로버트 오웬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상당히 뭐냐면, 학살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 주의보다는 이 로버트 오웬이 더 유명해요. 이 사람이 오웬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로버트 오웬 같은 사람은 이제 좀 기억을 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원이라고 하고도 하고 오엔이라고 해도 돼요. 예. 자, 오원은 10대 전후로 출발하여 맨체스터의 방적기 제조업자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 공장에서 이제 뉴 네노크에서 최신 최대의 방적 공장을 경유주가 되었고, 여기서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좀 사회적 실험을 좀 해봤죠. 자, 산업혁명기 및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그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노동자의 도덕적 퇴폐를 야기하게 되고 또 생산량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착안하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여러 가지 이제 실험과 노력을 시도했고 공작법 제정에 하는 데 이바지했고요. 그다음에 또 앞에서 얘기한 좀 북미 대립을 가갖고 이상세력 사회 실험자인 뉴 하모니를 건설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트 오웬 사상은 그 당시 이제 영국 사회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줬고요. 협동조합 같은 사상이 큰 영향을 줘요. 이 사람 사상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사상이 있는데, 이 마르크스 사상은 뒤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때 살펴보기도 하고,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뭐냐면, 무정부주의 사상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무정부의 아나키즘이라고 하죠, 아나키즘. 그래서 원래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정부주의라는 걸 아나키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도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좀 약간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키즘은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기구들을 다 비판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무정부주의보다는 개인의 자본을 억압한 걸 비판했기 때문에 무권위주의? 이게 훨씬 더 사실에 좀 가까운 거죠. 예. 그래서 무권위주의가 이제 있는데, 이 무권위주의라기보다는 이제 하도 이제 초창기 때부터 무정부주의라고 이제 번역했기 때문에 그냥 무정부주의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무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권위를 부정해요. 그래서 그 대상은 여러 가지죠. 경찰, 군대, 관료, 법원, 이런 것들 폐기를 주장하고, 심지어는 이제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일제도 폐기 대상이죠. 왜? 조선 민중들의 어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도 대상이야. 그래서 이제 의열단들이 이제 일제에 타도하려는 것도 다 무정부주의 이론에 따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가가 소멸되고요. 현존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주의 억압과 불평등의 상징이었던 그는 아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소멸되면서 현존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권위주의적 억압과 불평등 착취 제도 폐지되면서 새로운 그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무정부주의의 선구자가 누구냐면 포노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이 13년 기춘미에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산을 절도라고 규정하고요. 그리고 소규모 재산만 소유를 인정하고 국가란 존재는 부정하고 그래서 프랑스 노동계에 큰 영향을 줬다. 그 노동자들이 개별적인 생산수단만 소유하는 상태에서 노동자 협동체, 꼬문 연방을 구상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이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무정부주의는 러시아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러시아의 이제 대표적인 무정부주의 사람이
두 명인데 바쿠니하고 크로포트키아. 바쿠니 같은 경우에는 좀 파괴를 중재, 개인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서 파괴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이고, 크로포 키트는 파괴보다는 좀 생산적인 측면, 건설적 측면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갖고 그걸 극복해야 된다. 개인의 어떤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자, 바쿠니 사상은 현존하는 시민적 제도의 폭력적 파괴, 그걸 통해서 인간성 해방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대규모 자발적 공유협동 제도를 강조하고, 그리고 생산성에 따른 정당한 보수 체계를 수용했다. 그래서 이게 뭐 푸로등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바쿠니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의열단이죠, 의열단. 의열단은 개인의 자유, 조선민중의 어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폭력을 썼잖아. 그래도 있고요. 크로포트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동체 건설에 집중해요. 물론 바쿠니 사상도 공동체 건설 집중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파괴에 집중된 반면에 여기는 건설적 측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자의 정당한 보수 개념을 부정하고 공산주의적 그 무정부주의에 입각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수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가지면 되는 건데, 그러면 뭐냐, 노동자가 노동의 일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다는 건 그런 이제 뭐냐 사회재산의 어떤 원천이 된다, 이게 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판했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나눠가는 그런 개념이지, 자본주의식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뭐냐면 일을 해갖고 돈을 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상호부조론이라는 책을 써갖고 인간의 자연적인 결합관계를 논하고 협동과 상호부조를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 크로포트키 사상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중국의 그 영향을 주죠. 중국에 보면 신문화운동이 있었잖아요. 이 신문화운동 때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무정부주의도 확산됐거든요. 그때 무정부주의가 크로포트키 무정부주의예요. 예.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마르크스 보기요. 여기에서 이제 대충 시험 문제 나오는 수준에서만 좀 얘기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게 뭐 깊게 넘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네, 그 정도만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마르크스 엥겔스 사상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사상의 특징을 보면 그 독일 철학이 영향받았다. 이 마르크스가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났고 독일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있고, 프랑스의 초기 사회주의, 영국의 고전경제학을 집대성했어요. 여기도 영향을 받고, 특히 영국의 고전경제학을 집대성한 게 뭐냐, 여기는 자본주의고 얘는 사회주의잖아. 좀 약간 모순적이죠. 근데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아야지 자본주의를 깰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연구하게 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제학이 고전경제학밖에 없었죠. 열심히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고전경제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왜냐면 사회주의 이론을, 그 경제 이론을 끄집어내죠. 자, 고전경제학에서는 부의 원천을 뭘로 보죠? 노동으로 보죠. 근데 이걸 이제 뭐냐면 가지고 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만든 거예요. 자본론을 쓴 거죠. 그래서 이 노동을 가지고 얼마나 자본가가 인연생산을 착취했냐, 그걸 가지고 논조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고전경제학의 이론을 가지고 자본을 쓰고 그걸 가지고 다시 고전경제학을 깨버리고 자본론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데 사용했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철학적으로 헨겔 범죽법과 유물론을 결합시키죠. 유물 범죽론을 주장했고, 그래서 이제 역사 발전을 적용해서 유물사관과 계급투쟁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여러 가지 이론 중에 내용 보면 사적 유물론이 있어요. 사적 유물론은 생산수단의 수에 따라서 언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구분되고, 그래서 이제 역사가 5단계 발전론이 있다고 했죠. 원시 공동체 사회, 그다음 고대 노예제 사회, 그 다음에 중세 이제 봉건제 사회,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회, 그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고대 노예제도의 생산자는 노예고 중세 생산수는 토지죠. 그다음에 자본주의 이제 생산은 자본이고. 그래서 각각의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기존의 지배계급과 새롭게 부각된 어떤 그 계급 간에 계급 투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 때그 봉건세력이 있으면 부유주의세력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유주의세력도 봉건사를 타도했죠. 계급투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유주의가 있으면 또 사회 프로레타가 있죠.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들고 나서 그 당시 자본가를 타도했죠. 자, 이렇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구조라는 개념을 창시해가지고 구조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역전을 가기 때 얘기했으니까 그거 좀 참조하시고요. 상부구조하고 하부구조를 나눴죠. 상부구조는 정치, 제도, 사회,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하부구조는 경제죠. 그래서 경제인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장악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게 사적인 문화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본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좀 알려면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 좀 약간 얘기는 할게요. 보통 이제 그 마르크스는 자본을 두 개로 나눠요. 하나가 뭐냐면 그 유동자본, 가변자본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불변자본, 노동력을 얘기해요. 노동. 예. 자, 근데 이제 자본가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윤을 극대시키냐면, 이 유동자본을 뭐냐 늘리고 불변자본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방법. 쉽게 말하면 기계를 사들이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거야. 생산력을 향상시켜서 시키고 기계를 사들여서 이제 뭐냐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자를 해고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노동자가 안에서는 이제 노동자지만 밖에 나가면 시장에 나가면 소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노동자를 해고하면 어떻게 해? 구매력이 떨어지죠. 구매력이 떨어지면 또 어떡할까요? 재고가 쌓이죠. 그리고 빚도 못 갚으니까 은행이 부실화되죠. 그래서 당연히 공황이 발생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이 공황 현상을 지적하면서 공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항상 이제 이런 그 유동자본과 불변자본 중에 유동자본을 높이고 불변자본을 낮추는 과정에서 그 당시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황이 일어난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이게 항상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것에 갖고 이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면 이 노동자들이 임금 수준을 낮춰요. 그래서 그 유동자본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노동자들이 임금 수준을 낮춰가지고 쓰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 자본가들이 또 노동자를 또 고용해. 그렇지만 또 가변점을 계속 늘어나면 애들이 임금을 낮춰도 어떻게 소용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해고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 임금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자본가 수보다 노동자 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본가끼리도 경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노동자로 전락이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일부 노동계급으로 계속 유입이 되는 거야. 자, 그 과정에서 노동자 임금은 점점 낮아지고 그 노동자 수는 점점 많아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가 수는 점점 뭐냐면 적어지고 자본은 다이 소수의 자본가들에 의해서 집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들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몰라지 벌어지고 중간에 있는 소기업이나 시민층은 대거 몰락해서 다 노동자로 전락이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극소수의 부유주의 계층들과 다수의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존재하고 결국에 프롤레타리아가 폭발돼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폭발되고 그리고 결국에 프롤레타리아가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나중에 사회주의 단계나 공산주의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예언을 했죠. 예언을.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본주의 문제점을 딱 지적하는 건 상당히 정확한데 문제는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제시했다. 종교적 일종의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사회주의 단계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단계 앞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여기 또 추가해서 좀 보자면, 그 마르크스가 쓴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자본론하고 공상당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론은 이제 뭐 그냥 이름 정도 알려주시고, 공상당 선언은 예전에 03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요것만 좀 볼게요. 마르크스 엥겔스는 1847년 최초의 사회주의 운동단체인 공산주의 동맹을 결성했다. 그리고 이듬해 유명한 공산주의 선언을 발표했는데, 자, 그래갖고 이게 1848년에 독일어로 번역돼서 수많은 언어로 번역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공상당 선언을 한번 읽어보려고 교보소 공부해서 한 2시간 동안 서서 읽었거든요. 그때는 밑에 앉아있는 의자도 제공해주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서서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하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한반 정도 읽다가 이제 포기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하여튼 이제 이 공상당 선언이 상당히 유명하다. 여러분들 이거 다알 필요 없고 뒤에 끝 문장만 좀 기억해 보시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 선언 어떻게 맺어졌냐면 만국의 노동자 단결해라. 당신들은 당신들의 쇠사슬에 잃을 것은 하나도 없으며, 얻을 것은 세계 전체다. 노동자가 단결하면 자본주의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잘 먹고 잘살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신도 제1인터내셔널 같은 조직을 만들었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끝 문장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뭐냐면, 뭐다? 공상당 선언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유럽 각국의 사회주의 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게 이제 사회주의, 프랑스 노동운동과 독일 노동운동, 그다음 영국의 노동운동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요거는 이제 살아서 개론에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예전에 한번 프랑스 노동운동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또 나올 수가 있어.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문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문은 70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문은 70번이에요. 예.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프랑스 사회주의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프랑스 노동운동의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이 이제 뭐냐면 샤프리에법이죠. 노동자의 노조의 결성이나 활동을 금지시키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상공화국 때 들어와서 폐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노조의 결성과 활동이 합법화되고 활성화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BT 연맹 같은 거나 노동총동맹이 양립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이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서, 이게 뭐냐면, 대립했다가 결국에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여볼 게 80년대 노동운동에서 생계 칼리니즘이 등장해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계 칼리니즘이 뭐냐면 정치활동이나 의회를 불신하고 노조 중심의 어떤 파업 같은 직접 행동을 통해 총파업을 통치하여 자본주의를 파괴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에다가 무정부주의의 또 영향을 또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대규모 파업을 해가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다. 요 내용이 예전에 한번 그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생디칼리즘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예. 1992번 내용 볼게요. 잠깐만, 여기 어디야? 네. 자, 다분히 혁명성을 내포하고 무정부주의 영향이 강하여 혁명적 생디칼리즘 또는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이라고 알려져 있다. 당시 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0% 미만이었고 이런 노조 노동자를 장악한 생디칼리스트의 정치적 전략이 보통 선거에 실시되고는 정치사 예, 적절한 것이 못 되었다. 그래야 이들은 1910년대 철도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실패한 후 샌디칼리즘은 쇠퇴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샌디칼리즘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1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마르크스 혁명 노선을 이제 번역한 개도주의자들이 나왔고, 그래서 뭐 의회 진출하고 뭐 그런데 이런 거뭐 건너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사회주의 운동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부터 노동운동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좀 많이 풀어줬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아, 물론 다시 얘기할게요. 노동운동을 많이 풀어준 게 아니라 좀더 약간 이제 그 영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좀 온건한 형태가 됐다. 이걸 말랄라다가 잘못 얘기했어요. 예. 자, 하여튼 결사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인 노동운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그 과정에서 초창기 때 노동운동이 하나가 뭐냐면 기계 파괴 운동인 너다이트예요. 예. 너다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했다고 했는데 그 가상의 인물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수공업자들이 기계가 등장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뺏기니까 그걸 원인을 뭐냐면 누구로 돈 거야? 그 기계로 온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파괴시키는 운동을 펼쳤는데 이게 너다이트 운동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때 너다이트 운동은 어떤 조직적인 운동보다는 개별적인 운동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이제 비계획적이고 비조직적인 운동이었는데,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국의 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했지만 인민운동을 펼쳤지만 실패했죠. 게다가 나중에 19세기 이제 그 계기로 해가지고 이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단결하기 시작해요. 단결 계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초창기 때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신무용 노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용공 중심이고 노동귀족이고 온건하고 개량주의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대기업들이 이제 하는 노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대기업들이 노동조합이 더 가격하긴 한데, 하여튼 좀 약간 상위 노동자들이 했던 것들이 이제 신무용 노조인데, 나중에는 신조합주의가 이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노조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이런 자격이 갖춰져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미수용국이나 반수용국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나는데 또 나와서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요. 이게 신조합주의야.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개량주의적 노선을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있다. 그렇지만 종전의 노조에 비해서는 좀 가격했다. 그래서 신조합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단체들이 등장하는데, 사회민주주의협회, 폐비연협회, 독립노동당.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협회들이 등장하게 되고, 모임들이 등장하게 되고, 폐비연협회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폐비연주의가 이제 등장하죠. 폐비연이즘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폐비연이즘은 어떤 계급투쟁보다는 의회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시현하자, 점진적으로 시현하자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그 노마의 장군이었던 파피루스의 전략을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하여튼 이런 당들, 이런 모임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노동당이라는 정치정당이 만들어져요. 정치정당.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노동자 관련돼서 이제 그 미국의 그 노동자들이 이제 일으켰던 날이 있거든요. 노동절 아시죠? 메이데이. 잠깐 이제 설명하고 좀 넘어갈게요. 이게 헤이마켓 투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1886년에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자 제지를 이제 하면서 총파업을 도입하게 돼요. 근데 이때 경찰들이 강제 진압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 죽고 또 잡혀가서 사형당하고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비록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 이 시위가 뭐냐면 시위에서 주장한 8시간 노동자가 들어주진 않았지만 점차 8시간 노동자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운동에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었다. 헤이마켓 투쟁이. 그래서 오늘날 노동절 5월 1일 있죠. 근로자의 날. 요 날에 이게 것은 이 헤이마켓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독일의 노동운동을 보겠습니다. 독일 노동운동. 그래서 제 독일의 노동운동이 좀 시험 나온지 나올 것 같아. 여기가. 자, 독일은 앞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 후진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노동자 계층도 있지만 또 수공업과 직인 계층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공업자 직인 중심의 어떤 운동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 3인당이 만들어지게 돼요. 3인당이 그래갖고 이제 그 독일 노동자 총연맹이 라세라는 사람과 사회민주노동당 바베라는 사람들이 이제 연합해서 독일 사회민주 창당을 민주당을 이제 창당하죠. 줄여서 3인당이라고 3인당. 이 3인당 세력을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 노동자 세력들이 지지하니까 이 3인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반사회주의법을 이제 제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3인당과 3인당 산하의 예하단체의 어떤 단체를 불법화시키고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자격으로 의회에 진출할 수만 허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반사회주의법이라고 하죠. 또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입법을 통해서 이 노동자와 이제 뭐냐면 그 3인당의 관계를 끊어놓겠지만 잘안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그 단체에서 독일의 이제 노동운동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수정주의라는 것들이 등장해요. 수정주의.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은 따르지만 마르크스주의가 폭력성을 되게 강조하잖아. 그거 대신에 의회를 통해서 뭔가 사회주의를 이제 이루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 점진적인 개혁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수정주의가 등장하는데, 자 수정주의 대표적인 사람은 두명 있어요. 나세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3인당 초창기 때 초창기 멤버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890년대에 등장했던 베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베른슈타인과 나세는 초창기 때욕 드럽게 얻어먹었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정주의가 3인당의 주요 이제 이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라세르의 수정주의와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를 이제 뭐냐면 그 조합해가지고 만든 강령이 있는데 이게 고타 강령이야. 초창기 때 3인당의 강령이었거든요. 자, 이 고타 강령을 마르크스가 별로 안 좋아했어. 이거 자기 이론을 완전 왜곡했다. 그래갖고 그 유명한 고타 강령 비판인가? 이 책을 썼죠. 유명한가요? 하여튼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그 고타 강령 비판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걸렸어. 왜 이런 책을 읽냐고. 그래갖고 뺏긴 적 있어. 너 빨갱이 아니냐고. 근데 왜 이게 빨갱인지 모르겠어. 자본론 읽고 공산당 선언 읽고 고타강령 비판 읽으면 빨갱인지 모르겠는데 빨갱이 아니죠. 뭐 아는 거고 믿는 건 다른 거잖아. 나는 사회주의 빨갱이들 비판하기 위해서 읽는 건데 이거 왜 읽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와서 야단치고 막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자 베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나름대로 점진적 개헌을 주장했지만 초창기 때는 당대에서 부정이 됐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베른슈타인 같은 수정주의자들이 3인당에 이제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 베른슈타인이 초창기 때 부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에르푸르트 강령이었고 원색적인 마르크스주의 강이 강했지만 20세기 초반에 들어가서는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급진적인 강령보다는 온건한 강령을 수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독일 3인당이 좀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강령만 보면 상당히 가격해요. 이념상. 그래서, 물론 행동은 나중에 수정주의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딱 강령만 보면 상당히 뭐냐면, 가격한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행동보다는. 그럼 왜 이게 이념상, 행동은 좀 오순난데, 이념상 이렇게 왜 가격하냐. 이 이유는 이제 그 뭐냐면 서양사 개론에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독일의 부르주아들은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민주주의 개혁이나 시민적 자유 도입을 실패했다는 거, 되게 반권위적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비스마르크 같이 가부장적 복지수단 강구, 노동자의 충성심 강요, 그리고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은 거. 그러다 보니까
경제투쟁이나 정치투쟁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데서는 프랑스는 일찍이 뭐 노동조합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이나 의회를 통해서 뭔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려고 하고 또 그들의 경제적 어떤 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얘네들은 전혀 그런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문제는 당장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인정할 만큼 인정을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제도권 정치 관행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길거리 투쟁을 하는 거죠.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고. 일단 그걸 돼야지 뭐냐면 경제 투쟁을 하든 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의회도 안 되고 노동조합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투쟁이 아니라 이걸 만들기 위한 어떤 정치 투쟁을 하는 거야. 어쨌든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는 어떤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 그런 정치적 진출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게 정치 투쟁으로 바뀌게 됐다. 자, 그러니까 독일 제국의 반권위주의 계급적 성격에 관해서 토리 귀족과 대부주의 지배하여 국가의 지배 계급이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요 계층들, 토리 귀족과 대부주의 계층에 있는 자들의 만약 이익을 대변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공상당 선언에 보면 그 국가를 이렇게 구정했죠. 부유주의 집행위원회라고. 예. 그래서 이런 등등이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상당히 이념상 가격하다. 행동은 좀 온건하지만 이념상 가격했던 이유가 그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독일 노동계급, 그러니까 3인당이죠. 3인당이 의회 진출에 여러 한계가 있어. 제국위에는 이제 보통 선거이지만 실제로 이게 상계급제도 하잖아요. 3인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노동자들이 몰표를 뭐냐면 몰아줘도 3분의 1 이상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없어요. 대개 보면 보수 정당들이 3인당을 왕따 시키고 자기들이 연합해갖고 이제 그런 내각을 구성하고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인당은 실제로 최대 정당이지만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인당이 나중에 이제 정권을 잡아갈 수 있었던 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마르크스가 중심을 해갖고 만든 것이 제1인터내셔널이야.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제2인터내셔널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좀 내용이 설명이 짧기 때문에 잠깐 좀 심화 규제 좀 보겠습니다. 자, 1인터내셔널은 1864년에 결성이 됐고요. 유럽 전반적인 노동운동의 활성화, 런던 방망의 그 개최 등을 해갖고 이제 상호 위경 교환 과정에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제1인터내셔널은 마르크스가 중심을 했지만 마르크스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 왜냐면 거기에는 그 마르크스 외에도 그외 다양한 사회주의 세력들이 참여했고 무정부주의 세력들도 참여했어.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은 소수에 불과했어. 그 영국의 노동조합 대표, 뭐 오엔주의자, 차티스트, 포용주의 블랑키주의, 그래서 이제 등등 여러 이제 그 세력들이 됐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와 그다음에 이들 세력 간의 어떤 갈등이 많았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푸우둥 및 바쿠니 같은 무정부주의 추종자 사이의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때문에 결국엔 내부 갈등으로 소멸됐다라는 거죠. 자, 요 관련된 내용, 갈등 관련된 내용, 무정부주의와 갈등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초문에 나왔어요. 요거 제1인터내셔널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제2인터내셔널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수정주의 성격이 강해요. 직접적인 형무보다는 의회를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를 붕괴시키자. 그래서 노동계급의 정당, 뭐 3인당이나 노동당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 무중부주의는 우리가 이건 사회주의가 아니다. 추방을 했고, 그래서 이제 독일 3인당 계통에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를 주도했다. 그러니까 수정주의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1 인터내셔널 소몰우 마르크스 앵글스는 새로운 국제 조직의 제안을 별로 열성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다 더 동질적인 성격의 조직을 원했으며, 그들의 입장에서 개드의 프랑스 노동당을 말할 것 없이 독일의 3인당조차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자, 이런 마르크스 앵글스의 생각이나 태도와 달리 1980년대 고향된 각국의 노동운동가 사회주의 세력들을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세금 국제연대의 필요성 절감하고 1889년 7월 14일 날 프랑스 혁명 제1-100주년 기념을 기하여 개드주의자는 프랑스에 이제 있는 그 개량주의 프랑스에 있는 수정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드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국제대회를 열고 제2인터내셔널을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 인터내셔널도 일전에 일어나니까 이제 이념보다는 피주의다 민족이다 하면서 각각 해체됐죠. 각기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가면서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제3인터내셔널, 레닌이 만들었던 일명 코민테름이죠. 자, 그래서 이 코민테름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코민테름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영향을 주죠.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다 영향을 줘. 왜냐하면 이제 초창기 때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 코민테름 지시에 영향을 받고 이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1차 국공합작, 제2차 국공합작, 신간의 해체, 다이 코민테른 지시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코민테른 목적이 뭐냐? 사회적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제2인터내셔널의 재건 방지. 이건 뭐냐면 수정주의자들은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제거할 목적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 공산당 힘을 통해서 세계혁명을 실현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레닝이 이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후진 여러 민족들의 자결권, 식민지 반식민지 해방을 주장하면서 했는데, 이런 적짓은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어요. 민족 자결주의 표면적으로. 우리가 민족 자결주의하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만 생각하는데,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또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이 또 코민테름이야. 물론 목적은 좀 달라. 그래서 이제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일종의 이제 뭐냐면 누구야? 식민지, 패전국 식민지를 처리하는 과정이 나온 거고, 요게 그 레닝이 그 코민테름에서 말하는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 식민지뿐만 아니라 승전국 식민지에 있는 것도 있죠. 거기까지 다 포함된 거야. 그걸 통해서 뭐냐면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민족 자결주의 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코민테름의 어떤 주의들이 소련의 외교 정책에도 반영됐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소련은 러시아 시절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고 중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폐기했다 선언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카란성 같은 것들을 이제 공포하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에서 얻은 영토를 다 포기하겠다. 그렇게 괜찮은데, 물론 개구라죠. 예. 그냥 포기는 왜 포기해?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 예. 자, 코민테른은 이제 2차 대회가 되게 유명한데, 자, 이미 2차 대회 때 이제 결정 방식은 뭐냐면, 코민테른 집회용의 절대 명령을 이제 해라. 코민테른 지시라면 절대적 뭐냐면, 복종해라. 그래서, 코민테른은 각국의 공산당을 간섭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코민테른 밖에서 공산당 활동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코민테른은 이제 소련이 일종의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반영했고, 소련이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키는데 코미테는 이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련의 또 코미테는 소련의 어떤 그당 조직 방식도 선택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세계 공산주의 이해관계를 소련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그리고 이 코미테는 소련 외교 정책에 도움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또 관련되는 것이 뭐냐면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관한 태제죠. 이거 좀 외워두세요. 요거는 중국사하고 한국사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게 이제 05년 기춘문에 나왔던 건데, 자, 요때 이제 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피압박 민족의 독립투쟁을 지원 약속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게 1차 국공합작의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대한 투쟁은 2차 대회에서 이제 따로 이제 극동 피압박 민족 대회였거든요. 그때 공포했던 거야. 그냥 극동 피압박 민족 대회 때그 당시 여운형 같은 우리 한국의 사회주의자들도
참여하게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1차 국공합적 배경으로서 나왔던 것이 민족과 식민지 문제라는 태제 요거죠. 그래서 이때 계량적 구조화 세트가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방침을 내렸던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1차 국공합작 신간에 다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코미테르의 주요 대회를 보면 2차 때는 아까 이제 1차 국공합전과 신간의 형성이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또 7차 때는 이제 반파쇼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결정 내용이 2차 국공합전이나 인민전선, 유럽에 보면 인민전선 있었거든요. 그 30년대 자유화합작 운동에 영향을 줬다.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 도중에 그 당시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자 독소전이 시작되면서 그 당시 이제 소련이 미국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돼요. 물자를 지원받게 되니까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제 서방 국가들이 아, 코미테르 국가 좀 코미테르는 해산해라 요구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소련 입장 올 때는 지원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코미테르는 그때 해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요 관련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여기에 653페이지 보시면 2200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긴데 한번 볼게요. 자, 11월 혁명이 성공하자 레닌은 러시아 혁명을 세계 혁명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촉구하기 위해서 유럽의 혁명적 좌파 운동에 자금과 사상적 지원을 해줬다. 자, 1차 대전 후에 독일과 동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나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되자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1919년에 3월에 모스크바에서 레닌 주도하에 제3인터내셔널을 결성했다. 자, 코미테 본부는 모스크바에 두고 소련 정부나 소련 공산당과 일체가 되어 민족 자결권과 식민지 해방을 주장했다. 자, 코미테는 제국주의 침략에 시달렸던 식민지 국가에 영향을 줬고 중국 공산당, 한국의 고려 공산당이 결성되었다. 이게 이제 세계 수업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레닌은 전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노동자 연대하고 식민지 약속 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여 제국주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그는 민족 자결 원칙을 선언하고 억압받고 있는 민족의 자유로운 정치적 독립을 주장했다. 그 후에 공산주의자들과 국제조직인 코미테를 결성하고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관한 태제를 발표해서 피아파 민족의 독립투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가서 제정 러시아 시절에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였으며 중국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폐기했다. 자, 폐기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선언한 거예요. 예. 자, 이에 반제국주의적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식민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소련은 전 세계 사회주의 세력의 중심으로 부상되었다.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코미테는 민족운동의 지원 약속 같은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과 식민지 문화에 대한 식민지 민족의 반응 있고요. 자, 근데 이 코미테는 3차 인터내셔널 회선 후에 트로츠키가 따로 그 제4차 인터내셔널을 만들었어요.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코미테룸이 해산되고 나서 그 후속 기관이 나중에 이제 냉전 시대 때 만든 게 코미포럼이에요.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인증문 알려드리냐? 네,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제가 만약 앞에 알려줬으면 그냥 그 세계도 해갖고 계산을 하시고 안 알려줬으면 요그 적어주시면 돼요. 25번입니다. 네, 마지막 인증문 25번이에요. 한것 같기도 한데 생각이 안 나.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년 개정 세계사 보면 비상에 보면 그 당시 러시아 혁명의 국제적 연항이 나오거든요. 볼게요. 자,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유럽 각국에서는 혁명운동이 일어났다. 1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서 혁명이 발생하였고 독일 이제 혁명 같은 게 1차 세계 때 이제 킬 궁합의 그 폭동사건을 계기로 했고 그 당시 3인당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1919년에는 헝가리 공산혁명이 일어났다. 1919년 레닌은 모스크바에서 각국의 사회당과 공산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공산당 연합조직인 코미테눈을 결성했다. 코미테눈은 모든 국가의 프롤레타리아, 피압박 민족들의 단결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동운동과 식민지해방운동을 지원했다. 또한 코미테눈은 국제 레닌학교를 세워 젊은 민족운동가에게 사회주의사상을 가르쳤다. 이때 이제 뭐 한국의 박헌영, 베트남 호치민도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여러 나라에서 공산당이 결성되고 노동운동과 민족운동이 합의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근대 부분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현대사 넘어갈게요. 현대사 딱 보니까 2주? 2주 정도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하고 나서 한주 쉬고, 아마 이제 그때 추석 연휴일 것 같은데 한주 쉬고, 그 다음에 2월 이제 중순이나 말 정도에 동양사, 중국사 할게요. 그래서 그 10월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 강의에 들어가거든요. 10월, 12월 달.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쭉 이렇게 쭉 하고, 모의고사 하고, 일요일 날은 이제 4타임씩 이제 중국사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끝까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중국사 좀 하다가 끝나고 기타사도 좀 못할 것 같긴 한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시험 끝나고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해서 혼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요 부분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저기 제가 예전에 서브노트 강의할 때다 해놓은 거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끝났고요. 오늘 끝까지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